짜잔. 그리고 아~ 비결인데? 어, 저희 엄마가 유방암하고 갑상선암으로 돌아가셨고요. 17년 동안 투병 생활하시다가 그리고 현재 아버지께서는 고혈압하고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가족력이 걱정이 많이 되다 보니까 예. 지금 좀 젊은 나이긴 하지만 미리 좀 대비해서 건강관리를 하려고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. 네. 자, 건강관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 최용환 씨의 비법도 궁금한데요. 역시 여기 들어있습니다. 자, 혈관 회춘 비결입니다. 가족력 타파 하나, 둘, 셋! 양파쌈이었어요. 아, 양파를 잘 이거 맛있긴 한데. 예. 아니 저는 오, 맛있겠다. 아니 이, 근데 고기를 먹을 때 저렇게 양파를 쌈처럼 상추나 뭐 깻잎도 맛있지만 양파에 올려서 특히 요즘에 제가 다슬기 쌈장에 꽂혀가지고 맛있겠죠. 그 다슬기 쌈장이랑 양파를 먹으면요 그냥 진짜 밥도둑이에요. 끊임없이 먹게 돼요. 맞아요. 그래서 저렇게 고기를 양파 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먹거든요. 근데 특히 이 양파 같은 경우는 혈관 건강에 좋다고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네. 먹으면서도 되게 마음이 이렇게 뿌듯하고 뭔가 건강해지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. 야, 피부가 깐 양파 같으세요. 예. 아, 깐 양파 여자들한테 좋아하는 표현이군요. 아, 예. 아. 예, 알겠습니다. 들어가시죠. 여쭤보겠습니다. 이게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? 네, 맞습니다. 양파는 퀘르세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꾸준하게 섭취하면 콜레스테롤과 또 혈압을 낮춰주는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해주고요. 또 쌈장에 다슬기가 들어있다고 하셨는데 다슬기에는 아미노산과 타우린이 풍부해서 이렇게 간 기능의 회복에도 도움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양파와 다슬기를 같이 먹는 양파쌈은 혈관 건강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. 아~ 네.